찍어! 찔러! 찔러야 돼! 안녕하십니까? KNTV 김인정입니다. 여러분, 익숙하신 제 2호 도우미 윤경인 기자님 모셨는데요.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1호에 이어 2호까지 맡게 된 도우미 윤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 저희가 요번에는 성공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금 완전 빠져있는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죠. 좀 살짝 나눌까. 그렇죠. 그 드라마가 뭐죠? 제가 써왔어요. 잊어버릴까봐. 이거를요? 초특급 웰메이드 꿀잼 드라마. 맞습니다. 제가 명명했어요. 네네네. 이거는 초특급 웰메이드 특급 꿀잼이다. 네. 부부의 세계. 네. 바로 부부의 세계입니다. 김희애 배우가 주연을 맡고 있죠. 다른 사람 하나도 안 보여요, 사실. 전 사실 드라마를 한 4회까지 스탁을 해놨다가 그 다음부터 봐요. 그랬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2회가 딱 방영이 된 순간 그 다음 월요일부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카톡에서. 봤냐? 부부의 세계 봤냐? 그 중에 가장 많은 얘기. 김희애 머리 봤냐? 아, 대체 왜 그러지? 이거 안 볼 수가 없구나. 그러고 월요일 날 또 가서 촥 틀어봤죠. 그랬더니 제 머리인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하고 상당히 마음에 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머리가 쫙 붙었다. 나이 들어 보인다. 얼굴 커 보인다. 너무 대비된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네. 하지만 저는 김희애 씨를 응원합니다. 잘 어울려요. 예뻐요. 고급스러워요. 본인 머리여가지고요. 저희가 부부의 세계에 대해서 안 그래도 둘이서 엄청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길 걸어다니는 어떤 아줌마를 그냥 잡고도 부부의 세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툭 침 나오죠. 네. 자. 재밌니? 그 대사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요. 전반적인 스토리들은 대략들 아실 거니까 결국은 내가 그 스토리 얘기하면 안 돼. 스포야. 이미 지금 6회나 지금 나왔는데 무슨 스포야. 안 돼. 안 돼. 조심해. 아니 전 얘기할래요. 자,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고 심지어 그 불륜에 자기 지인들이 모두 다 가담한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고 돌아버리지 진짜. 그치. 그리고 심지어 그 같은 안에 있어. 이러고 하신 거 아니죠? 네네네. 맞아요. 그 여가 그 공간에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1부가 끝나요. 그러니까 완전 미치고 팔딱 뛰겠지. 1부가 끝난 다음에 모든 아이들이 다 카톡을 시작했어. 아 뭐라고? 어떡하지? 김희애한테 뭘 입혀야 될 텐데. 전에 직업상. 아 네. 진짜? 네 저희는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너네 대박이다. 하지만 끝났죠? 네 끝났어요. 촬영 끝났어요. 이미 지금 입힐 수 있는 여지는 네. 전혀 없죠. 네. 그래서 왜 부부의 세계가 원작이 영국 드라마예요. 근데 이 닥터 포스터는 이제 이름 그 김희애 씨, 김희애 배우의 역할인 원작에서는 젬마 포스터 이 이름을 딴 이름이고요. 닥터 포스터고 시즌 1 닥터 포스터 시즌 1을 딱 봤는데 못 보겠어. 왜? 재미가 없어. 우리나라 부부의 세계가 훨씬 더 재밌어. 걔네 영어 요소가 아니고? 어? 부부의 세계에 먼저 이제 빠져들었던 지금 어라 여기 조금 다르네? 이런 느낌도 있고 제가 보기엔 김희애 배우가 연기를 훨씬 더 잘해. 그럴 거예요. 흡입력이 이렇게 쫙 빨아들인 이 흡입력이 제가 오죽하면 1회 보고 원래 그렇게 안 하는데 TV 앞에 이렇게 가서 앉아가지고 그 앞에서 봤다니까요. 노안이셔서? 그래 1부 끝날 때 가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을 이제 가상으로 자기 상상으로 찍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때 제가 찍어! 찔러! 찔러야 돼! 아 근데 그게 외쳤다니까 그게 윤 기자님 혼자만의 생각이 그쵸, 아니에요. 그죠 모두 다 모두가 왜냐하면... 김희애 빙의 돼서 다 찌르라고 다 외쳤지만 찌르지 못했죠. 아니 그러면 김 대표님은 어떤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저는 재민이 아 그거 뒤통수 맞기 전에 네. 재민이 재민이 이거 너무 5회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신이 생기는 것 같다. 그리고 남의 집에 저렇게 막 거의 약한 여자처럼 막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 맞아. 아 너무 자기적이다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재밌니? 그 다음 걸로 모든 게 이해가 됐어. 아,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갔다면 반쯤만 입고라도 갔었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정말 개박살을 낼 건데 내가 굳이 그 김희애가 쏟아낸 모든 멘트 넌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러면서 나 연기에 대한 영혼 있나? 김희애인 줄 그러면서 딱 끝나잖아요. 저는 그 씬이 5회 이 재밌니? 요 시즌 1에 해당하는 와인은 이렇게까지의 베스트 씬이었다 하면서 재밌니? 이거 윤 기자님은? 대단하네요. 아니 그 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는 그걸 보면서 되게 조마조마해서 저렇게 빨리 끝장을 내려고 그러나 지금 재산 정리랑 이 법적 절차가 아무것도 지금 빼곡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도 안 해놨는데 지금 쳐들어가서 까발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안 된다. 안 변호사예요? 아니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봐요. 네. 아니 일단 명장면 먼저 물어보고. 아 저요? 네네네. 제 명장면이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떤 걸 명장면으로 뽑아야 될까? 뽑을 수가 없어. 아 명장면보다 저는 최고의 그 장면이 있어요. 최고로 우라통이 터졌던 고구마. 장면. 고구마 씨. 최고로 우라통이 터졌던 장면이 저는 그 장면이에요. 그 싸우고 나서 남편이 그러잖아요. 너만 가만히 있었으면 투자도 받고 맞아. 여자도 해결되고 다 해결되는 건데 네가 망쳤어! 라고 하잖아요. 미친 거 아니야? 목을 이렇게 진짜 벽돌을 꺼내갖고 때렸어야 돼. 그때 아마 여자분들이 다들 맞아. 허벅지를 찔렀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대단한 결말을 하나 상상한 게 뭐 어떻게 상상했나요? 김희애가 이경영하고 바람 최고! 대박이야. 그게 최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심지어 제 주변에 있는 작가 언니가 야 여기서 여자애들이 모두 통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몰라요. 이경영이 김희애랑 사겨. 그래서 그 집안을 풍비박사를 만들어. 통쾌하다. 그리고 이경영 말하는 거지 김희애에게. 너가 진정한 나의 사랑이었다. 사실은 널 오래도록 사랑해왔다.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 저희 연기학원 좀 다녀요 다음부터.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상 제작 여건상 바뀔 수도 있어. 그렇지. 이제 우리는 모두가 함께 만드는 제작 환경이기 때문에. 근데 촬영이 끝났다고 했는데. 아 진짜? 촬영이 끝났다고 했는데 이걸 보고 꼭 참조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찍어도 돼. 그건 네가 정할 일이 아니지. 아니 추가 촬영 해줄 수 있지. 그리고 16부 하고 연장 2회 더 할 수 있잖아. 그들 다 흩어졌을 텐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게 요즘에 가장 밀고 있는 전개래요. 말 되죠? 괜찮네. 생각도 못했어. 근데 나는 그녀의 마음도 이해가 좀 됐어. 갑자기요? 이해가 전혀 안 되나요?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왜 그런 찌질한 그 남자는 완전 찌질남으로 나오잖아. 근데도 그녀가 그를 버리지 못한 이유는 승부욕이 있는 거야. 내가 가지지 못하는 이 남자 왜 이렇게 내가 차지할 수가 없지? 나머지는 다 내가 쉽게 갔는데 이 남자만은 내가 갖지 못한다. 그게 그것만 지금 안달복달이 난 거지. 속이 상하는 거야. 세상에 꼭 가져야 되는 남자는 없는데. 수많은 여자들이 나오는데 각자 입장이 다 달라. 누가 제일 이해가 돼요? 마더 테레사. 많이들 이해? 다 이해가 돼. 얘는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쟤는 저래서 저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되게 실생활, 이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많은 여인들의 삶과 다 닮아있다. 이제 책 쓰실 거예요? 아니, 이게 이 자기의 핏줄과 가족에 대한 열망? 이 만들어낸 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부부의 세계 6회가 끝난 상태에서 지금 약간 부부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너무 헛소리 안 한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말이 정말 이경영이면 성지순례 오세요. 아 전봐주나요? 그러면 성지순례 와야지. 만약에 결말에 이경영이 딱 나왔어. 여러분 아무튼 이경영 잊지 마시고 저
저희 부부의 세계 떠든 거 그냥 다 같이 수다 한판 떨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아, 끝난 거야? 어, 끝. 아, 부부의 세계 끝. 뭐 또 딴 게 또 있어?